저는 오랜만에 또 강연을 가고 있습니다. 기업 강연을 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배차가 나와갖고 또 배차가 에쿠스가 나와갖고 기사님이 감사하게도 저를 강연장에 데려다주고 계십니다. 또 이게 제가 오늘 점심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업무가 많아갖고 그냥 이제 또 배차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소세지 빵이랑 주스 하나 사갖고 대충 때우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 먹고 입는 거에는 이제 그렇게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요. 오히려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빡떡 몇명 신청했나. 이런 거는 거의 집착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빡떡 신청이 끝났는데, 정말 그 관심이 더 높아지고 공부하자, 임계점을 넘기자, 이런 의지가 점점 이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만 명, 이 임계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만 명이 되면은 그냥 이 하나의 문화가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독서하는 나라입니다. 딱 간단하게 끝나야 돼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독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고 작가님이 여러분의 열정이 너무 감동도 받고 감사도 하고 또 함께 더 으쌰으쌰 하자는 의미로 앞으로 앞에 거 1, 2회까지 합쳐갖고 올해 이제 2회가 이제 마감을 한 거거든요. 1, 2회도 저희가 다 카운팅해서 빡똑 신청 한 명당 저희가 이제 100원씩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00명이니까 38만 원 벌써 저랑 고 작가님이랑 하면은 76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고 작가님이 이러다가 100만 명 신청하면 어떡해요? 형 제가 그러니까 그럼 1억 내는 거지 짜시야 그러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100만 명이 되면 1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 신청 그거는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업에 연락 좀 하고 이거 우리 힘으로 힘들다. 너희들도 내라. 그래서 제가 1000만 명 갑자기 하니까 조금 쫄렸습니다, 사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빡독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그 액수를 차곡차곡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고 이 액수도 예를 들어 책 관련 행사에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대교에서 후원하지 않는 빡독 액수도 저희가 이 돈으로 여러분이랑 함께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책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책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공익 광고를 찍는 컨테스트에 저희가 상금으로 저희가 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랑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PD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활용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게 더 어쨌든 공익에 도움이 되게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랑 고 작가님이랑 열심히 벌어서 저희는 뭐 이렇게 뭐 이거 뭐 소세지 빵 먹어도 그돈 아낀 걸로 이제 사실 그렇게 돈안 아껴도 돼요. 저희는요 잘 벌어갖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충분히 여러분이랑 함께 여러분의 열정에 저희의 어떤 뭐랄까 감사를 계좌로, 사랑은 뭐다? 계좌로. 계좌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도 더 열정을 갖고, 더 뭐랄까, 더 계속 꾸준하게 졸꾸정신으로 빡떡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작은 100원들이 모여서 어떤 이벤트가 되고, 그 이벤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들이 움직이고, 저희가 또더 많이 기부하고, 이런 게 계속 양의 피드백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창발이 일어나고, 복잡해서 진짜 나비효과가 팍 이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어디서 태풍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신념과 믿음이 있습니다. 100%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저희랑 함께 계속 빡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이렇게 오늘 강연 가서 조금 일찍 도착하면은 거기서 이제 또뭐 다른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도 영상으로 찍고 강연 돌아올 때도 업무가 없으면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